내년에는 과학기술계의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일괄삭감했던 기초연구 분야 예산을 원상복구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연구 현장 방문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히스트를 찾았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를 둘러본 유 장관은 양자 컴퓨터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추격형이었던 연구개발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4조 3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기술이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전략 기술을 선점해야만 합니다. 히스트는 과기정통부 산하 2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맏형격으로 이번 방문은 출연연 역할 재정립의 의미도 큽니다. 유상임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출연연의 역할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첫 현장 행보로 택했습니다. 한편 홀대로 논란을 일었던 기초과학 분야 예산도 삭감 전인 2023년도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약 19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5.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은 9.7조 원으로 예산안 삭감 전인 2023년보다도 6.5%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연구 분야 육성의 한 방편으로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핵심 인재를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